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자랍니다. 비둘기야 먹자. 네, 여러분. 오늘은 지질이 간만에 내 돈 내 산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얘예요. 네, 이번에 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직구를 해서 가지고 온 선반입니다. 선반이라고요. 이런 선반이 아니라 이 선반이 이 선반. 네. 소재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여기다 칼날을 가져다 대가지고 빙글빙글 깎아버리는 아주 힘찬 친구죠. 제가 컨텐츠를 진행할 때 자주 사용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이송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좀 돌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 비싸요 좀.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선반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정밀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많은 선반들을 좀 사용을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만든 셜라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이즈도 되게 아담하지만 강성이 있는 그런 몸체로 되어 있는 친구예요. 자동 이송 배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까 전에 보여드린 마닉스처럼 X축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나중에 NC로 개조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친구로는 타이그라는 친구입니다. 자동 이송 장치는 달려있어요. 배드 같은 것도 이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정밀한 절삭 같은 게 가능한 친구입니다. 심압대가 좀 독특한 타입으로 되어 있죠. 아무튼 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리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튼 많은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봤는데 이번엔 자동 이송 장치도 있고 RPM을 조절해주려면요 여기서 타이밍 벨트를 단수를 바꿔가면서 변속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 RPM을 조절도 할 수 있고 뭐 다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얼마나 저를 편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뜯어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박스 패키지 사이즈를 보면요. 93 정도가 되고요, 가로가. 세로는 44. 폭 같은 경우는 46. 이 정도가 되네요. 여튼 뭐 괴짜게 사이즈가 사실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무게가 약 70kg가 넘는 80 정도? 여튼 박스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얘가 70kg, 80kg짜리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딴 다음에 기계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푼 다음에 동작 그만, 밑장팩이냐? 이렇게 꺼낸 다음에 기계를 어떻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친구가 기계 뒤편에도 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봐도 터닝 툴. 네, 인서트 칩들도 있고 뭐 얘네들은 각각에 해당이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여기도 1, 2, 3, 4, 5, 6, 7. 자, 얘는 여기다 두고요. 자, 첫 번째로는 라이브 센터입니다. 테이퍼 규격 중에 MT2예요. 자, 센터 중에서도 앞쪽이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친구예요. 가장 먼저 보이는 쌈소우샥 개돌이고요. 네, 3조 척인 것 같아요. 키가 있는 타입의 척인 것 같습니다. 드릴 보면은 생각하는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스프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끔 소재를 자주 물렸다 풀었다 하면은 빼지 않고 그냥 뒀다가 돌면서 그냥 기계를 후드러 빼버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뿅 하고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 스패너 같은 경우는 선반 플레이트 통째로 뜯어낼 때 사용되는 공구인 것 같아요. MT2 규격의 아바. 여기 3조척에다가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쪽에다가 껴가지고 드릴 날을 물린다던가 그럴 때 사용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탄탄해가지고 중복 투자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사도 깔끔하게 다 들어오니까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반대로 뒤집어 껴가지고 사용되는 친구인데요. 이게 반대로 사용되는 역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라이브 센터랑 필적을 하는 데드 센터입니다. 이 친구는 회전하는 베어링 없이 그냥 통째로 되어 있는 친구예요. 야, 별걸 다 주네. 좋은데? 이거는 그냥 기름병. 나중에 절삭류 같은 거 여기다가 똘렁똘렁똘렁 떨어뜨리는 그런 친구인 것 같고요. 기어 세트들인데요. 이 녀석들의 기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나사산을 깎아낼 수 있는 뭐 그런 훌륭한 친구입니다. 나사산 데이터는 여기 좌측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몇몇 손잡이들이 바로 체결이 되지 않고 왔어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부러지기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얘가 미리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장착이 돼가지고 자동 이송 장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는 레버입니다. 자, 내리면은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 게 보니까 자동 이송 장치를 활성화하는 거고요. 위로 올리면은 네, 수동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게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데? 야, 너무 좋다 이거. 자, 그러면은 뭐 기계에 전원을 넣어봐가지고 한번
가동 한번 시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중국산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은 간혹 여기 플러그가 되게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중국 현지에 맞는 그런 사이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굵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벌써부터 마음이 편합니다. 전원을 완전 투입하기 전에 포워드, 리버스, 중립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이 눌리게끔 얘를 꾹 눌러주도록 하고, 네, 속도 조절 레버도 확실히 제로로 간지 확인한 다음에 자동 이송이 물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구대를 가운데쯤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입하기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이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이 먹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기름을 엄청 흩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올려놓아서 기름 튀는 걸 좀 막도록 할게요. 전원을 투입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회전 갑니다. 오호호. 여러분들 상당히 조용한데요? 물론 고속에선 시끄러워지겠지만, 이게 최저 속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와, 되게 부드럽다. 오, 여러분들 기름 튀는 거 보이죠? 오, 엄청 마음에 듭니다. 네, 1000rpm 돌파했는데 기계 진동이 거의 없고요. 오,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끝까지 가기 무섭다, 씨.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이죠. 자, 그러면은 자동 이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요 선반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도를 나타내는 동심도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강으로 되어 있는 초경날을 사용을 했고요. 일반 드릴날에 비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제조가 된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동심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라는 친구고요. 동심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끝에 부분이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정밀하게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누쿰 한 칸은 1마이크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이 거의 1마이크로 쪽으로 왔다 갔다 살짝 움직이는 거 말고는 상당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뽑기를 잘한 건지 얘네가 잘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저로서는 아주 나이스 한 상황입니다. 아주 나이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절삭 테스트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공이 됐었다고 하는 터닝 툴들입니다. 선반 구매 시 정말 도움이 됐었던 게 기계를 하나 구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변 기계들을 다 챙겨주는 것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서트 칩들이고요. 녀석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다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포스트에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터닝 툴들을 연결을 했는데요. 이쪽에 심압대를 하나 연결을 시켜놨는데 센터의 중심이랑 터닝 포인트 칩의 중심이랑 아주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알루미늄으로 된 명암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건데요. 이 친구를 칼질 몇 번만 하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통해서 높이를 조절을 해줘가지고 센터들을 다 맞춰놨는데요. 짜자잔. 아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와, 죽이죠? 네, 높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일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이제 소재들을 물려가지고 깔끔하게 절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재들을 한번 물려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을 처음 구매를 하고 처음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뭐 잘 잘리겠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좋았어. 자, 고시!
우와, 이야, 여러분들 이거 완벽한데요? 야, 살아있네! 반짝반짝이는 거 보세요. 자동으로 한번 절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어때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무슨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일단 선반의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알루미늄 금속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대로 철이랑 스탠까지 재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 기계 스펙으로는 충분히 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철이라든가 스탠 같은 경우는 절임량을 조금씩 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 기계에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짜잔, 이런 친구까지 하나 구매를 했어요. 디지털 리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드로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리를 디지털로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잘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유, 이게 생각해보니까 왕복하는 거리가 30cm가 넘는데 엉터리로 주문을 해가지고 제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달려있는 툴 포스트 같은 경우가 한 번에 4개, 3개밖에 이렇게 장착이 안 되는 무식한 녀석인데요. 나중에 퀵체인지 툴 포스트라고 불리는 친구 같은 것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선반치고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 자동 이송 장치라든가 나사를 만들 수 있는 기어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정말 가성비로서는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중국제 선반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공물이 독일에서 나오는 그런 고급 선반만큼 정밀하게 나오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로는 어느 정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기계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인터넷 같은데 이 선반에 대해서 이제 리뷰 영상, 뭐 상태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긴가 민가 반신반의 이런 심정으로 좀 구매한 게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잘 뽑기가 된 건지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지